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가 1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청렴도 최하위권 5명을 벗었습니다. 올해 전라남도는 2등급을 받으며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2019년을 청렴 전남 회복 원년의 해로 정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진하며 매년 발목을 잡은 외부 청렴도 평가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년 최하위권 전남의 청렴도에 관해 안병환 전 농어민 신문 기자와 김순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 국민권익의 청렴도 평가가 발표됐는데요. 이번에 전남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동안 한 10여 년간 거의 청렴도 평가에서 바닥을 유지했었는데 전라남도가 올해는 2등급이 올라가서 굉장히 지금 좋은 2등급 올라가서 2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5개 등급으로 나누는데 지금 그 중에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이 됐고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 전남 지사님이 취임하시고 작년에는 굉장히 또 이게 청렴도가 평가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하셨는데 올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언론 기사를 보니까 뭐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좋은 평가가 나오니까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항목을 정해서 국민들과 그리고 내부자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수를 배점을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뭐 그 공직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완전한 뭐 평가를 한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드러난 게 사실은 전남도가 많이 올라간 부분이라서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둔 것 같아요. 2019년에 청렴 전남 회복 원년의 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청렴 예방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권익위 평가 항목에서 상당히 좋은 게 인정을 받고 우수 기관으로 또 지금 권익위에서 보니까 광역 지자체나 정부 단체 중에 많이 올라간 등급이 상향된 우수 기관을 네 곳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전라남도도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건 좋은 반응인 것 같은데요. 네,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5등급 중에서 전라남도가 2등급 했는데 분야별로 보면 외부 평가에서 2등급, 내부 평가에서는 3등급, 그다음에 전체 고객 평가가 2등급에서 종합 2등급이 나왔는데요. 일단 청렴도가 높아졌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이후에도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그 취임사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감동을 했던 평등한 기회 그리고 공정한 경쟁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사실은 가장 이러한 평등과 공정과 정의라는 것을 구현하고 실현할 게 행정이거든요. 타당함이 없이 한쪽에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구조를 되는데 이 부분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아쉬운 게 내부 청렴도가 3등급으로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반성해야 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내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안에서는 좀 관성화된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게 예상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청렴도 상승을 통해 분명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평등, 공정, 정의가 실현되면 뭐 행정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고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예측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내가 그곳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나종대 위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정이 될 거다
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이 예측 가능하면 뭘 만들 수 있냐면 이후에 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기대액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줄서기 해서 새치기 하고 뭐 앞지르기 하고 하면 예측 가능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새치기 하다 보면 사고도 나고 그게 가장 문제였는데 그게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익위에서 매년 이 청렴도를 조사를 해서 기관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권익위 말로는 상당히 계속 점차적으로 점수가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실제인지 평가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사실은 이런 청렴도가 향상이 된다고 보면은 이제 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또 많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성원도 하게 되고 민원인 입장,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할 때 사실은 이제 예측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비용 같은 것도 많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사회가 청렴도가 낮아지면은 이제 부패가 많이 있다는 건데 부패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속도도 느려지고 상당히 그 비용도 증가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청렴도가 높아지면 해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또 이제 권익위에서 말하기에는 지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 이런 청렴도가 많이 상승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 이걸 조사함에 있어서는 이제 그 각 공직 그 공공기관에 특혜 제공이나 뭐 부정 청탁 채용 비리나 뭐 갑질 관행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조사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근절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새 상당히 관심 있는 게 뭐 이렇게 채용할 때 이게 공정 경쟁을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화두가 되는데요. 이 청렴도가 계속 향상되다 보면 이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정 사회로 가는 좀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표적인 게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졌는데 한 십수년 전만 해도 급행료라는 게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마 여권 만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 여권 신청하면 뭐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일주일 안에 다 여권이 나오는데요. 예전에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렸거든요. 급행료를 좀 더 주고 하면은 일주일 만에도 나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런 급행료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게 돈으로도 되고 경쟁에 있어서 새치기가 되고 그런 게 됐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는 것 변호사님 말대로 비용이 줄고 제가 말씀드렸던 예측 가능함. 아 그러니까 내가 그 여권 신청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하면 다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 이후에는 내가 해외를 나갈 수 있다. 이런 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좋은 건데 또 한편으로는 이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금 더 깊게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 왜냐하면 이 평가하는 방식이 이제 정형화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대비를 하기 시작해요. 평가에도 이제 로비율과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래서 사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거나 뭐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갈 만한 사람들에게 그래도 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라는 게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공공기관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공공기관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이제 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또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네, 국민 권익의 이제 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좀 바뀌어야 한다, 뭐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10년 만에 청렴도 평가 결과가 좋게 나왔는데요. 왜 그동안 네. 그러면 이렇게 청렴도가 최하위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참 궁금한데요. 그동안에 이제 전라남도가 이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2018년을 청렴 전남 원년의 해로 해가지고 그 권익위에서 발표한 전라남도가 잘했다고 한 부분을 제가 보면은 적극적인 청렴 시책 추진으로 2018년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또 2019년 국민권익위 청렴 컨설팅에 공동 참여해서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그리고 소소한 향응 접대 수수 관행이나 예산 집행의 불합리한 운영을 개선하고 부패 공직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리고 상급자 연대 책임제를 적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청렴, 특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시행되지 않았던 적극적인 정책을 전남에서 좀 펼친 게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이런 정책들을 펼쳐서 10년 만에 네.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동안은 전남도에서는 몰랐던 걸까? 이런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는 걸요? 아,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청렴도가 좋아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 내부를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주민과 주민 간 아니면 주민과 행정 간 일단 갈등의 고리가 많이 적어졌다. 또 하나 행정에서 이루어지던 각종 비위 행위가 많이 사라졌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게 사라졌을까를 놓고 보면 첫 번째 갈등을 빚을 만한 일을 안 해버리면 갈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지 않게 잘 조율해서 간다면 행정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한 거고 최상의 가장 퍼펙트한 상황인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갈등이 빚어질 만한 일을 애초에 안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또 갈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주민들의 한편으로 보면 주민들은 아 이거는 아닌 듯 싶은데 특별히 뭔가 문제인지는 꼽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전남도 같은 경우 현재 지사의 업무 수행 평가나 만족도가 전국 시도지사 중에서 가장 거의 1등을 탑을 달리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도 업무 수행이나 정책 수행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청렴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갈등의 고리를 잘 해소해 나가면서 진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내부적인 부패나 비위 행위에 대해서 감독하는 어떤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착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한편으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갈등 빚을 만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사실 솔솔솔 나오고 있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지수에서는 높게 나왔지만 또 다른 이면으로 보면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행정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거 이거는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습니다. 전남도에서는 청렴도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오긴 했지만 순천, 고흥, 장흥, 진도 등 전남 지역 일부 지자체의 청렴도는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전라남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 계급 올라가서 이게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이제 권익위에서 평가한 공공기관이 609곳이거든요. 그러면은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기초 자치단체가 있는데 저희 이제 좀 들어가서 전라남도 하위 있는 기초 자치단체를 보면 일단 잘한 곳을 얘기 드리면 영광군. 영광군은 군 단위에서는 거의 처음으로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5개 등급 중에 1등급. 전남이 2등급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인데 영광군은 더 잘했죠. 그리고 광진군도 2등급을 유지를 했고 시 중에서는 또 광양시가 이렇게 또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담양, 신안, 해남은 또 2등급을 받고 그리고 3등급 받은 곳이 곡성, 보선, 영암, 완도, 함평 이렇게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무난하게 평가가 나온 곳인데 4등급이 구례, 무안, 장성, 화순 이렇게 나왔고요. 5등급이 고흥, 장흥, 진도, 순천 이렇게 5등급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시 특히 또 나주시 같은 경우도 이제 나주시 하락을 했고요. 순천시가 이제 전남은 2계급이 두 등급이 올라갔는데 순천시는 2단계 하락을 해서 이제 최하위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님이 새로운 어떤 일도 많이 벌리시고 하셔가지고 사업에 대한 어떤 잡음이 많은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인해서 좀 감점도 되고 한 요인이 좀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의 기초자치단체들도 보면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은 것도 있는데 청렴도 평가에서 좀 전반적으로 보면은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주민과 주민 아니면 주민과 행정 간의 근본적인 갈등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내세우기가 힘들다 이런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곳이냐면 선거만 진행되면 매우 치열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지자체장이 쉽게 당선이 됐냐 아니면 어렵게 됐느냐는 차치하고 오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매우 입장차가 극명하게 나뉘고 여론이 딱 나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행정이라는 게 입장에 따라서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론이 분열된 곳에서는 갈등처럼 이게 자꾸 행정에서도 갈등으로 아니면 비위 행위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뭐 순천이나 고흥, 장흥 이런 지역들이 좀 선거간에 좀 이렇게 좀 치열했던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잘했던 영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강진 뭐 이런 지역 같은 걸 보면 행정가 출신 아니면 한 영광 같은 경우도 오랜 군정을 군수님이 오랫동안 하셔서 군정에 대한 해박한 운영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바탕이 된 지역의 경우에 좀 청렴도가 잘 높게 나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자체장이 행정 조직을 얼마나 깊게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감히 지자체장 무서워서라도 이건 못한다라는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을 장악한다는 그만큼 행정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어떤 비위행위나 이런 부분에서 원초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고리들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청렴도 조사에서 좀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 간 갈등이 있는 곳에서 조금 좀 나쁜 결과가 나왔고 실제로 뭐 순천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 공사 관련 금품 순수 문제 뭐 고흥 같은 경우도 전임 군수 시절에 또 나타났던 뭐 공사나 뭐 여러 가지 문제 인사 문제 장흥 같은 경우도 뭐 공무원의 비위 문제 이런 게 끊임없이 있었어요. 나주나 진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좀 지역이 딱 나눠져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갈등이 청렴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권익위에서 이제 점수로 또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사실 이런 금품 비위 사건이라든가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거로 또 감점 요인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 좀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한 지역은 이 점수가 감점을 받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갈등이 있는 지역은 이미 청렴도 평가에서 점수가 좀 낮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될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네. 말씀해 주시죠. 청렴도 뭐 이제 평가하는 걸 보니까 뭐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느끼느냐 이 외부적인 평가도 있고 내부적으로 이 공직의 내부 조직 문화가 어떤가 이런 부분도 있고 전문가들이 평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를 사실은 이제 향상시키려면 그 내부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에게 청렴 교육을 시키고 예방을 하고 뭐 아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은 거 연대 책임 제도 이런 걸 묻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내부 공직자들에게. 하지만 이제 사실이 그게 자기 통제라고 보여지는데 본인이 자기가 통제해서 그냥 다 100%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외부 통제가 중요합니다. 외부 통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 같이 시민들의 참여 또는 감시, 그러니까 행정 정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잘 됐느냐 그 과정에서 감독할 수 있는 부분도 외부 통제도 상당히 도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보면요, 행정이라는 조직이 지난 수천 년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앙집권 국가를 하면서 대단한 능력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새로운 뭐 제도가 나타나 아니면 규정이 나오면 아주 빠르게 잘 적응을 합니다. 그 어떤 민간 조직보다도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청렴도에 대한 부분도 자칫 이게 규정화되고 그러면 금방 여기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더라. 그래서 이게 적응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할 때 느낄 수 있는 생활행정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행정이 투명해지고 공정해져야 청렴도가 정말 좋아졌다라고 주민들이 느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공직자들 스스로도 좀 마음가짐 자체가 생활행정을 어떻게 보다 좀 투명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자구 노력들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도민들이 전남도정과 공직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더욱 청렴한 자세로 일하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멀고도 먼 목민관의 길, 이제부턴 청렴 정남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